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이 제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 틀린 문제와 헷갈렸던 문제를 모두 수학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노트를 반복해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영통에서 공부한 김민희입니다. 합격에 대한 기쁨도 크지만 그동안 지금까지의 수험 생활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매우 대견스럽습니다. 충분한 자습 시간이 확보되면서도 그렇다고 학생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학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러셀이 이에 맞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엔 대학 공부를 병행하며 반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전까진 작년에 익혔던 것을 유지하고 5회 변경된 교육과정을 새로 배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9평 전까지는 과목별 심화학습을 진행했고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해 깊이 사고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9평 이후엔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기르고 오답노트를 기록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전날까지는 컨디션을 조절하며 기출문제를 위주로 시험장에서의 행동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강좌를 통해 국어 영역의 연계 작품들을 학습했습니다. 모의고사는 학습 자료로서도 쓰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에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시간을 꼭 재고 풀되 어떤 모의고사든 상관없이 풀면서 부족했던 점을 과목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헷갈렸던 것은 기존 교재를 통하여 다시 학습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트를 꾸준히 복습하였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입니다.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이 제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 틀린 문제와 헷갈렸던 문제를 모두 수학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노트를 반복해 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문제풀이를 연습하기 위해 노트에는 단순한 오답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하는 사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스스로 문제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학 나형에서 한 개만 틀려 96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의 기분과 컨디션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의 관리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성적 관리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노력해 주십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제게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응원해주시는 담임쌤이 계셔서 외로운 수험생활에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해 협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시행하는 원내 소독 덕분에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실력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반수의 의미 또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꾸준히 쓰던 일기를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담긴 눈을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예쁜 눈빛을 잃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